안녕하십니까. 저는 코이카 정종혁 부장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네, 감사합니다. 저희 코이카는 개도국의 경제사회 발전을 위해서 무상원조를 전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첫 강의 시작은 아무래도 세계적인 이슈 문제부터 터치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국내에서 사업이 하는 것이 아니고 주로 아프리카, 중남미, 아시아 지역에 우리보다 좀더좀못 사는 뭐좀 표현이 좀 그렇지만 우리보다 좀그 경제적으로 부족한 나라를 도와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점점 세계적인 이슈가 우리 개발협력 사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세계적인 이슈부터 먼저 다루고 그 다음에 코이카를 소개하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개발협력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어떻게 앞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 경력 사다리를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1시간 반밖에 안 되기 때문에 주마 간산식으로 이렇게 지나가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는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세계가 좋아지고 있을까요? 아니면 나빠지고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좀 던질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 특히 한국의 우리 젊은 청년들이 요즘 취직 문제나, 그 다음에 저희 중장년들 분들은 일자리 문제로 어려운데, 무슨 세계 문제까지 우리가 터치할 수 있겠느냐? 좀 배부른 소리 아닌가라고 하겠지만, 그러나 지금 코로나 사태 이런 팬데믹을 보더라도 지금 지구는 지구촌 사회는 결코 한 나라에 국한되지 않고 많은 부분에서 이렇게 커넥티버티 연결성을 가지고 있어서 세계 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게 필수 불가결한 그런 시대가 온것 같습니다. 여기서 제가 공유를 잠깐 중지하고, 하나의 좀 표를 하나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디 갔나? 공유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안 되네요. 예, 이 표로 좀 대신해서 하겠습니다. 이건 스웨덴의 유명한 통계학자인 한스 로슬링이 만든 표입니다. 이 표가 제가 좀 보여드릴 영상은 이게 1814년부터 2018년도까지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는데, 이건 이제 2022년도지만 좀 오래된 자료이지만. 거의 지금하고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좀 설명을 드리자면 한스 로슬링에 의하면 세계는 좋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물론 우리가 눈에 보이는 만큼 세상은 좋아졌죠. 200년 전에 비하면. 근데 이게 이제 오른쪽에 이게 인컴 소득 증대와 이 가로축에 우리 기대 수명으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어서 이제 나라별로 버블 그래프로 이제 그려놓은 건데 200년 전에는 모든 전 세계 나라가 기대 수명이 40세 이하였습니다. 그러나 2007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는 모든 나라들이 40세 이상 지금 2018년도 기준으로는 전 세계 가난한 나라 아프리카의 가난한 나라든 선진국이든 기대 수명이 50세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50세가 지금 낮게 2012년 낮게 됐지만 지금 2018년도에는 모든 나라가 50세 이상으로 되어 있고 그만큼 수입이 높을수록 평균 수명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한스 로슬링이 간단하게 기대 수명에 관한 것이지만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인류는 좋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대 수명이 여러분들 이 표를 보고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지를 모르겠는데 이게 주가
폭등의 표가 아니고요. 인구 증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빨간 선은 폭등이죠. 거의 인구 폭발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런 노란색은 약한 수렴, 그리고 초록색은 인구가 늘어났다가 다시 감소하는 그런 그래프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한데요. 지금 세계 인구가 78억 정도 되죠. 인구 폭발론에 의하면 계속해서 인구가 증가해서 2100년도 이번 세기가 가기 전에 거의 100억 명이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을 하고 있지만, 또한 그렇지 않고 어느 정도 증가하였다가 다시 감소하는 추세가 될 것이다. 이 인구 전망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사실은 모든 그 문제가 그 인구에 의해서 부의 뭡니까? 그 배분이랄지, 불평등이랄지, 건강 문제랄지, 이게 결국 인구 문제에서 많이 비롯되기 때문에 이렇게 인구를 차별받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화면에 보시는 빌 게이츠는 아프리카 지역에서 아이들을 위해서 특히 그 백신 사업을 많이 해서 유아들을 특히 그 5세 미만 아동들을 이제 살려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은 아이들을 계속 살리면 인구 과잉으로 지구가 인구 폭발로 인해서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지만, 또한 이런 활동에 대해서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옹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이제 사이클이 어떻게 되냐면, 극빈층 아이들을 후원하게 되면 교육 기회가 높아지고, 그렇게 되면 사회 발전이 되고, 사회 발전이 되면 저희들도 한국도 그런 걸 겪었지만 영유아 사망률이 이제 떨어지게 되고, 아이들이 많이 이제 살아나게 되면 굳이 아프리카나 이런 데처럼 아이들을 많이 낳을 필요가 없죠. 뭐 전쟁이나 아니면 질병에 의해서 사망할 률이 적기 때문에 그 부모들이 아이를 많이 낳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사실 아이를 많이 낳는 것은 언제 또 죽을지도 모르니까 그 이제 아이를 많이 낳게 되지만, 이제 이게 어느 정도의 영양 상태가 갖춰지고 하면은 출산율이 이제 급감하게 되죠. 급감이 아니고 급감입니다. 급감이 하게 돼서 인구가 이제 조정이 된다는 겁니다. 결국 빌 게이츠의 이러한 노력이 영유아 아프리카 지역에 살려내는 것이 인도주의적인 선행에다가 더불어서 인구 조절까지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개도국을 도와주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런 보건 사업을 계속 꾸준히 하는 것이 좋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건 좀그 여러분들이 이제 국제개발협력의 이해에 대해서 좀 가지고 계시다면, SDG, Sustainable Development Goal이라고 지속 가능 개발을 지속 가능 발전 목표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2000년도에 들어와서 2015년부터 2030년까지 15년간 국제사회가 목표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국제사회의 어떤 선언적인 것이 아니고 우리 실생활에 직접 이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이제 뭐 미국 대통령도 바이든으로 거의 이제 확정이 돼 가는데, 바이든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친환경, 사회적 가치, 거버넌스, 이런 불평등 문제 해소, 이런 부분이 국제사회의 선언적인 그런 문구가 아닌 바로 이제 기업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제 기업도 ESG는 이제 environment, 환경 문제, 소셜, 사회적인 가치 문제, 마지막으로는 거버넌스, 여러 가지 그 부패, 기업의 부패를 해소해야 되고, 정치적인 로비랄지 이런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결국은 기업이 돈을 버는 재무적인 그런 요소뿐만 아니라 비재무적인 환경, 사회, 이런 거버넌스 문제를 잘 조합해서 이끌어가는 기업이 앞으로 살아남고, 또한 이윤도 창출하면서
우리 사회에 기여를 할수 있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결국 그 SDG라는 목표가 기업에도 지금 침투해 있고 앞으로는 이것은 큰 트렌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SDG와 이런 기업의 가치를 평가할 때 ESG 이런 문제를 종합해 볼때 결국 앞으로의 전 세계는 환경 문제, 인권 문제, 그다음에 사회적 경제 문제, 불평등 해소 문제 이런 문제가 큰 흐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서 코이카도 이 전체적인 흐름에 따라서 4P를 하고 있습니다. People, Peace, Prosperity, Planet이라고 되어 있는데 People은 사람, 즉 인간 존엄성에 대한 사람 중심의 사회, 평화는 뭐잘 아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Prosperity는 전 지구의 상생 공동체를 해야 되겠다는 거고 Planet은 환경 문제입니다. 이에 저희들은 4P를 가지고 모든 사업을 여기에 어떤 그 전략을 맞춰가면서 사업을 발굴하고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하나 항목별로 보자면 먼저 people 사람 중심의 이런 그 우리 개발 협력 사업을 이제 저희 코이카가 실행하고 있는데요. 아마르티아 센이라고 인도 경제학자 오래전부터 경제 발전의 목적은 자유의 신장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가난이라는 것은 돈 문제가 돈이 부족해서 된 것이 아니고 인간 각 개개인의 어떤 잠재력을 키워줄 수 없는 그런 잠재력을 키울 수 있는 어떤 그 능력을 그런 기회를 갖지 못하는 것이 곧 가난합니다라고 해서 굉장히 그 인권 중심의 그 발전을 주장한 사람이 아마르티아 센입니다. 이런 분들의 그런 사상을 녹아 있는 것이 이제 피플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피스 문제입니다. 현 정권에서 이제 피스 문제를 많이 강조를 하고 있지만 SDG 목표 16번에 보면 여기에도 피스가 나와 있습니다. Peace, Justice and the Strong Institution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코이카는 이 피스 문제를 어떤 식으로 사업에 녹아내고 있냐면 두 가지 예를 들면 베트남의 지뢰 불바탕 제거 사업하고 라오스 지뢰 불바탕 제거 사업이 있습니다. 이두 지역은 지난 그 2차 베트남 전쟁 시나 2차 대전이나 베트남 전쟁 때 많은 폭탄이 투하된 지역입니다. 먼저 라오스를 예를 들자면 저희들이 이미 이제 끝냈는데 첫 지뢰 불바탕 제거 사업을 2018년도에 해서 그 불바탕도 제거하고 직업도 특히 지뢰에 의해서 다친 사람들의 직업 훈련을 좀 도와줬고요. 여기에 저희들이 경험을 쌓아서 베트남의 불발탄 제거 사업을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다. 1차로 지난 9월 달인가요? 베트남 중부 지역에 축구장 1만 5천 개가 넘는 지역을 저희들이 다 디텍팅, 이게 다 탐침을 해서 불발탄을 제거하고 아주 깨끗한 그런 산악 지역과 농토 지역을 베트남 정부에 이렇게 인도했다고 그러나요? 그런 1차 성과가 있었고요. 이렇게 라오스나 베트남뿐만 아니라 사실 캄보디아나 이런 데도 지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에 대해서 계속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함으로써 평화의 마을을 좀 조성을 해서 이 피스라는 저희들 전략에 맞춰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지금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신남방 정책에 의해서 특히 아시안 10개 국가, 인도 국가들이 지금 저희들의 주요 교역 상대로서 파트너 국가로서 부상하고 있죠. 아시안 국가도 정치 안보, 자기 나름대로의 정치 안보 공동체, 사회 문화 공동체, 경제 공동체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아시안 국가는 10개국이
지리적으로 이렇게 바다에로 인해서 여러 나 지역으로 구별되어 있지만, 그래서 커넥티비티를 굉장히 연결성을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동남아 지역의 이런 공동체의 이상에 맞게 저희들도 고등교육, 농촌개발, 도시개발, IT, 교통 이런 분야를 통해서 남방 지역과 한국에 결국 아시안 지역과 인도 지역의 공동 번영을 위해서 저희들 개발 협력도 무상 협력도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환경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가 팬데믹 지금 이게 권투를 하고 있는데 지구와 코로나 바이러스와 지금 싸우고 있죠. 이 코로나 사태가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백신도 개발됐다고 하니까 곧 끝나겠죠. 그러나 코로나 이후에 저희들이 또 싸워야 될 버거운 상대가 여기 보시면 거대한 태양이 있습니다. 결국 기후변화, 클라이밋 체인지 문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도 사실은 어떤 과학자들에 의하면 지구 온난화에 의해서 발생된 바이러스다 해서 큰 틀에 안에서 기후변화 문제로 다루고 있지만, 아무튼 기후변화 문제는 돌이킬 수 없는 저희들이 앞으로 해결할 문제, 국제사회가 해결할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코이카가 이런 4P를 통해서 사람 중심, 평화, 정착, 공동 번영,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죠. 지금 간단하게 예산을 보면 우리나라 전체 ODA, 공적 개발 원조는 3조 4천억 정도 되죠. 이 예산은 그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 서울시 1년 예산이 한 40조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 한 10분의 1 정도가 이런 공적 개발 원조로 개발도상국에 우리나라가 지원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ODA에는 크게 이제 양자간, 다자간이 있지만 저기 양자간을 보면 무상과 유상이 나눠집니다. 무상은 이제 그랜트 에이드로서 어떤 그 대가를 바르지 않고 순수한 그 어떤 공여성이죠. 유상 원조는 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거의 그 양허성, 그런 결국 이자율이랄지 상환 기간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거의 무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양자간 원조가 2조 7천억 중에서 코이카가 한 9천억 정도, 한59% 60% 정도를 코이카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상운전은 각 부처, 농식품부랄지 행정안전부, 기재부, 외교부에서도 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코이카가 한80 내지 90%를 했지만 지금은 한60% 정도의 예산 무상운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코이카의 주요 사업들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제일 큰 규모가 프로젝트라고 있습니다. 프로젝트는 건물 인프라와 소프트웨어, 즉 이제 역량 강화를 시켜주는 그런 요소로 조합이 되어 있습니다. 물적 수당과 전문가 파견이랄지 연수생 초청 등그 역량 강화나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이 조합이 돼서 한 것인데요. 예를 들면 왼쪽에 보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피지에서의 사업, 특히 또한 유니세프라고 주로 이제 아동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그런 국제기구와 통해서 여성 아동들의 교육권 보장, 성생식 보건 사업들 이런 걸 하고 있고, 또한 병원을 건립하는 의료센터 건립 사업 등을 하고 있는 게 프로젝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 이제 베트남이 저희들이 가장 큰 베트남이 우리 한국의 가장 큰 수원국인데, 달리 말하면 우리나라가
무상원조, 우수상원조가 많이 투입되고 있는 나라가 베트남입니다. 지금은 이제 이렇게 그 베트남 중부지방에 종합적으로 지원을 하는, 예를 들면 후에 그 다낭 여러분들 많이 가 부모님도 많이 가시고 여러분도 가실 수 같은데 다낭 시에서 좀 북쪽으로 떨어져 있는 후에는 우리나라 경주 같은 곳인데 이런데 문화 관광 스마트 시티를 구축하는 문제 다낭 같은 경우에는 재난 관리 밑에 이제 꽝남이라고 있는데 좀못 사는 곳입니다. 코이카가 이미 병원을 3,500만 불 들여서 종합병원을 설립한 적이 있는데 이런 지역을 이제 한 바운더리로 묶어서 지역의 종합 개발을 위한 어떤 그 스마트 시티 또한 그 도로 연결 그와 더불어서 기후변화 대응 사업까지 하게 됩니다. 이런 특히 다낭 같은 경우는 베트남에는 그 매년 태풍이 오는데 꼭이 다낭 지역을 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피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재난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주는 그런 사업을 적당하다고 볼 수가 있죠. 이렇게 한 나라에 대해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코이카뿐만 아니라 EDCF, 우수상원조까지 같이 공동으로 협력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코이카의 프로젝트 사업이 지금 조사단이 못 나가서 거의 중단되어 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지만 이런 와중에 저희들은 주로 코비드-19에 대응하는 여러 가지 물자 지원을 음압 캐리어랄지 마스크랄지 방호복이랄지 이런 것을 많이 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아시아 지역에 이런 코비드 방호를 위한 그런 장비 지원 위주의 사업들로 지금 현재 그 전환이 되어 있는 상태이죠. 두 번째 코이카의 메인 사업이라고 보면 연수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 초청하거나 또한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해서 그 개도국 공무원들을 기술이나 어떤 역량 강화를 시켜주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코비드 사태 때문에 이 연수 사업도 한국으로 초청하지 못하고 대부분 온라인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한국에 와서 직접 경험하는 것을 원하는데 개도국 공무원들은 그걸 하지 못해서 좀 연수 효과가 많이 이제 그 낮아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이제 정상화되면 저는 이런 일반 연수, 공동 연수, 협력, 석사 학위, 국가별 이제 특화된 연수 이런 연수를 통해서 저희들이 한 해에 한 해에 한 4천 명, 4, 5천 명 정도를 연수회를 통해서 개도국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봉사단 사업도 매년 천 명씩 파견하고 한 해에 대충 활동하는 인원이 한 2천 명 정도 됩니다. 그러나 올해는 거의 모든 나라에서 단원들이 철수한 상태이고 국내에 지금 대기 중에 있습니다. 봉사단 사업은 여러분들이 우리 젊은 청년분들이 관심 가질 만한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월드 브랜드 코리아라고 단일 브랜드로 되어 있습니다. 코이카에서 파견되는 봉사단과 그다음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하는 IT 봉사단, 그다음에 나이빠라고 우리 정보산업진흥원에서 파견하는 자문단, 태권도 봉사단, 대학 사회봉사협의회에서 파견하는 대사협에서 파견하고 있는 청년봉사단 이런 단기 이 중기로 하더라도 뭐한 5개월 정도 이런 다양한 기관에서 파견되어 있는 우리 한국 정부에서 파견하는 봉사단원을 월드프렌즈 코리아라는 단일 브랜드로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단원들이 활동한 경험담이 굉장히 책으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주로 보면은 아프리카에서 활동했던 분들이 책을 많이 쓴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새로운 경험이고, 그리고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어서 그런지, 더 많은 이런 그 경험담을 책으로 펴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코이카나 아니면은 뭐
저희 서점에서 구할 수 있는 책들이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네 번째로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사업은 시민사회 협력 사업입니다. 시민사회, 즉, NGO나 우리 시민단체들은 개발 협력 사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우리 파트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민사회뿐만 아니라 대학하고 저희들이 매칭 펀드를 통해서 고등교육, 그다음에 초등교육, 보건, 농림수산 이런 분야에 저희들이 코이카는 한 연간 한 3억에서 4억 정도를 시민단체나 대학에 주고 재정 지원을 해서 그 시민단체와 대학들이 직접 개도국에서 사업을 이런 주제별로 사업을 하게 됩니다. 코이카는 주로 정부 대 정부 사업을 하고 있지만 시민사회 협력 사업은 바로 민간인들을 직접 상대로 해서 하는 뭐 그래스루트 한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주민들의 혜택이 가기 때문에 좋은 반응을 받고 있는 사업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시민사회 협력에 참여하는 시민사회, 굿네이버스나 굿피플이랄지 어린이재단 같은 하고 협력을 하고 있고요. 기업도 현대자동차, CJ랄지 포스코하고 하고 있고 대학은 물론 이런 이 대학 이해증진 사업이랄지 또 대학 산학협력단에서 저희들 또 사업을 같이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파트너가 있는 것이 이제 시민사회 협력 사업이고 인도적 지원 사업은 해외에서 지진이나 이런 태풍 피해, 홍수 피해가 났을 때 지원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그 IT 대진 2010년도 1월 달에 30만 명이 사망한 IT 대진 때 한국은 그 긴급 구호대라고 있습니다. KDRT라고 되어 있는데 긴급 구호대에 제가 그로 파견이 돼서 일주일간 2주일간 활동을 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우리 해외 긴급 대한민국 해외 긴급 구호대에는 지금 코이카가 사무국으로 되어 있고 만약에 그런 그 자연재해가 나는 곳이 있고 그 나라에서 구원을 요청하게 되면 구호를 요청하게 되면 바로 긴급구호대가 결성이 되고 주로 외교부 코이카, 보건부 국제보건의료재단, 그다음에 우리 소방방재청이 이런 소방관 분들하고 구성이 돼서 재난 지역에 파견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중국의 수천성, 필리핀 태풍 피해, 인도네시아의 아체 그런 쓰나미 있을 때 이런 데 우리 긴급구호대가 파견되어 있습니다. 혁신적인 개발 사업은 자세히 보면 요즘 트렌드와 맞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주로 혁신적 기술 프로그램은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것이고요. 포용적 비즈니스 프로그램은 기업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업도 이제는 재무적으로 손익을 보지 않고 이익만 내는 것이 아니고 사회 공헌이나 사회적 경제에 공헌하는 그런 가치 추구의 기업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코이카와 연계해서 기업은 사회 공헌 활동 CSR 사업이라고 하죠. 그게 일환으로 저희들은 이제 개발 도상국에 를 지원하는 그런 일환으로 서로 이렇게 니즈가 맞아서 공동적으로 하는 것을 저희는 포용적 비즈니스 프로그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CTS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혁신적 기술 프로그램은 저희들이 스마트 말라리아 진단 키트, 초소형 거망기, 또한 휴대용 초음파 진단기 이런 부분이 왜 필요하냐면 개도국에서는 많은 부분이 초음파 진단기를 보면 병원에만 초음파 진단기가 있게 되면 저기 벽지에 오지에 있는 여성분들이 제때 검사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교통 문제로. 그래서 이제 찾아가는 그런 보건 서비스를 위해서는 이런 휴대용 초음파 진단기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적정 기술이나
이런 또 스타트업 기술을, 새로운 신기술을 도입을 해서 개도국 주민들에게 직접 혜택을 주는 보건 분야, 특히 이제 뭐, 장애인들 부분, 장애인 부분에서 특이한 점은 여러분들 의조, 의수,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지뢰 불바탕 사건으로 장애를 입은 팔다리를 잃은 우리 아동들은 계속 자라나는데 의조, 의수도 계속 끼워져야 되거든요. 몸이 자라기 때문에. 그러나 굉장히 과거에는 그게 비쌌는데 요즘에 이제 3D 프린팅이나 이렇게 해서 성장에 맞게 그 의족이나 의수를 맞춰서 해주는 그런 새로운 기술들이 이제 그 스타트업에서 하는 기술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업과의 하는 이 포용종 비즈니스 사업은 간단하게 말해서 기업의 CSR 사업을 코이카와 같이 함께 하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건 좀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코이카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제 사업과 설명을 드렸고요. 요즘 유튜브에 보면 이 코이카가 사업을 끝내고 평가를 한 그런 동영상을 찍어서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유튜브에 들어가서 코이카를 클릭을 하시면, 검색을 하시면 사업에 대한 내용들을 잘 설명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개발 협력에 여러분들이 이제 참여할 수 있는 그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개발 협력에 대한 그 이해를 좀 먼저 하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시중에 나와 있는 또 코이카에서 발행한 책으로 국제개발협력 임용편, 뭐 심화편이 있는데 이런 책이나 또 이런 세계적인 그 이슈 문제, 굶주림 문제, 가난 문제, 그다음 빈곤 문제, 환경 문제에 대해서 그 도서를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지역의 그 지역별 특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개발 협력을 하더라도 그 나라에 대한 그 지역 문화에 대한 지역의 어떤 역사나 이런 부분을 좀 알아야 될것 같습니다. 최근에 나온 것은 아프리카 미필적 고유에 의한 가난. 아프리카가 왜 가난하느냐? 이건 미필적 고유에 의해서 서구 유럽의 어떤 침탈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이 많이 작용을 하겠죠. 그러나 또한 지리적인 문제도 좀 있고요. 해서 이런 그각 지역별로 나와 있는 동남아시아사나 아프리카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요즘 이제 최근 핫트렌드가 되고 있는 글로벌 그린 뉴딜에 대해서 한국이든 유럽에서 지금 이미 시작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시게 되면 아무래도 개발 협력을 앞으로의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해야 되는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도서뿐만 아니라 영화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건 주로 아프리카 지역의 인권 문제, 호텔 르완다 같은 대학살 문제, 블러드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에는 아동 그 군인이죠. 소년병들 문제, 이런 도시들의 난민들의 문제, 이런 부분들을 영화로 이렇게 볼 수가 좀 있겠고요. 이 리스트는 여러분들 다 배포가 돼 있을 테니까 한번 시간이 나실 때마다 이런 영화들이 주로 환경 문제, 일본에 보면 말라위에서 바람을 이용한 풍력 발전, 그런 소녀 이야기, 소년의 이야기, 인도, 6번에 보시면 인도의 화장실 문화, 특히 젠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성들이 인도의 이런 농촌 지역에서 얼마나 여성들이 이런 화장실 문제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좀 다른 결이지만 16번에 워 독이라고 해서 주로 이제 미국이나 이런 데 군수산업 업체들이 어떻게 세계 갈등에
한 축이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파헤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영화들을 보고 보면서 이제 그 세계적인 그런 메커니즘을 좀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개발 협력의 그 활동하는 기관으로서는 오게 되면 공공 부분은 주로 저희 외교부나 기재부 아래 수출은행이 있습니다. 이런 공공분에 참여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민간 기업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CSR 팀들이 주로 개발 협력에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NGO는 당연하게 개발 NGO뿐만 아니라 개발 NGO에서 그 이제 사업 현장에 직접 투입이 돼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뭐라고 그러죠? 그런 영역이 많이 지금 현재 조성되어 있죠. 이런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기구, UN이나 월드뱅크 ADB나 그다음 국제기구 중에서도 이제 그좀 분야별로 특화되어 있는 뭐 식량기구랄지 유네스코랄지 이런 데 경력을 쌓아가면서 이런 데까지도 진출할 수 있는 것이 큰 틀에서 개발 협력의 활동 기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개발 협력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공부를 더 하고 싶은 분들은 대학원에 진학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코이카 지원으로 오는 것인 경우가 있는데 지금 코이카도 올해 지금 이제 모집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코이카는 그 일반 직이 있고 그다음 공무직이라고 해서 행정직이 있고요. 전문직은 분야별 섹터 전문성, 교육, 보건, 젠더 이런 그 농업 이런 부분에 섹터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경력사원으로서 뽑고 있습니다. 이렇게 직군이 세 가지로 구분돼서 지금 지원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코이카 지금 인턴 제도는 가장 큰 매력 장점이 해외 사무소에 인턴으로 가 있는 건데요. 지금은 코로나 사태 때문에 올해에는 나가지 못했고 5개월 플러스 5개월로 저희들 사무실이 44개국에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그두 개가 뉴욕에 있는 UN, 프랑스 OECD에 두 군데 빼고 나머지 42개국에 파견이 됩니다. 가서 저희 사무소별로 많이 다르겠지만 바로 사업의 모니터링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그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모색하는 그런 데 투입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런 기회를 잘 살리게 되면 코이카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코이카 입사나 아니면 다른 그 개발협력기관 취직이나 국제개발기구에 갔을 때 좋은 커리어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코이카뿐만 아니라 코이카와 함께하는 그 ODA 사업 수행기관이 NGO도 있고요, 그다음에 대학도 있고요, 이런 데에서도 의무적으로 그 인턴을 뽑아서 사업장에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지금은 이제 그 잠시 중단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개발협력에 참여하는 이제 네 번째 방법은 그 UN 볼런티어 UNV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UNV는 지금 이제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몇몇 나라에는 파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티모르랄지 이런 데 제가 아는 젊은 청년들도 지금 지난 8월 달에 파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UNV는 한 6개월 정도 가 있지만 뽑는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바로 그 UN 기구, UN의 여러 산하 기관들이 많이 있죠. UNDP, UNEP, 그다음에 그 WFP랄지 이런 데 기관에 직접 소속이 돼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분야가 맞게 되면 계속 그쪽으로 경력을 쌓아갈 수가 있는 좋은 기회이죠. 그 개발협력 코디네이터와 WFK
이제 봉사단 코디네이터가 있습니다. 봉사단 코디네이터는 봉사단 출신 중에서 뽑기 때문에 봉사단으로 갔다 오는 게 유리하고요. 여기서 특이한 것은 개발협력 코디네이터입니다. 개발협력 코디네이터 지금은 이제 사무소에 많이 나가 있습니다. 각 사무소별로 최소 한 명에서부터 네 명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석사 출신들이 주로 많이 가죠. 물론 석사가 아니어도 되지만 이분들은 대학에서 국제개발학을 전공을 했거나 아니면은 분야별로 보건이나 교육 쪽에 그 전공을 하신 분들이 앞으로 나는 이제 개발협력 분야에 종사를 하겠다라는 분들이 이제 오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이해와 그다음에 언어 문제 이런 문제가 백그라운드가 잘 갖춰져 있는 사람들이 되고요. 이 개발협력 코디네이터로 갔다 오게 되면 코이카나 다른 5대 수행기관에 입사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개발협력에 참여하기에 이건 아주 그 소수가 연한 10명 정도인데요. 이건 국제기구 코이카가 같이 하고 있는 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 특히 코이카가 지원을 하고 있는 국제기구가 있습니다. 유네스코, UNDP, UNHCR 같은 이런데 여기는 석사 출신들이 이제 가게 되는 것이죠. 그야말로 이제 전문가라고 볼 수가 있는 사람들인데 1년 활동한 후에 2년까지 근무하게 됩니다. 개발협력 전문가로 국제기구에 있다가 바로 그 국제기구에 채용되는 사례가 이제 하나 둘씩 나타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 참여형의 개발협력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봉사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봉사단원은 파견 직종이 굉장히 다양하고 교육, 보건, 행정, 공공행정이나 농림수산 선발 과정도 비교적 단순합니다. 서류 전형에서 면접으로 끝나지만 제한은 나이 제한이나 전공 제한은 없지만 파견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초등교육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초등교육 교사 자격증이랄지 한국어 교육 같은 경우는 한국어 이런 자격증 교사 자격증이랄지 이런 그 분야 전문성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갈 수가 있겠습니다. 나이 제한은 없기 때문에 지금 60대 후반 분들도 봉사단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교직을 마치신 분들이나 또한 지역에서 그 보건소에서 근무를 마치신 간호사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나름대로 그 분야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고 오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서도 연세가 있어서도 충분하게 활동할 수 있는 걸로 있어서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국제기구는 코이카와 좀, 좀 벗어나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국제기구에 직접 어플라이를 할 수가 있고 월드뱅크나 또 ADB 아시아개발은행 이런 데 보시면 뒤에 사이트가 나오기 때문에 선발 전형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경험을 쌓으셨고 이 분야에 관심 있으시다면 하면 좋겠는데요. 특히 한국의 코이카나 EDCF나 그다음에 메이저 NGO, 굿네이버스, 어린이재단 이런 데서 활동하다가 이런 국제기구에 응모하게 되면 이제는 국제기구에서도 한국의 그런 데서 근무했다 하면 좀 알아주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국제기구에 가시기 전에 경력을 이렇게 쌓아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국제기구 같은 경우에 월드뱅크랄지 그다음에 유엔이랄지 아까 말씀드린 UNV나 유엔 산하의 각그 섹터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구에 참여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간단하게 개발협력이 왜 필요한지 코이카 개발협력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급하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잠깐 한 10분간 쉬시고 나머지 시간은
이 개발협력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그럼 어떤 역량을 갖춰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바로 질의응답 시간으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정도 쉬었다가 다시 질문, 여러분 질문할 거 있으시면 적어놨다가 선생님께 질문하시면 됩니다.
선생님, 3시가 돼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십시오. 저기, 제가 좀더 설명을 좀 하고 싶은데. 네, 선생님, 진행하시죠. 예. 아까 못 봤던 그 한스 로슬링의 그 버블 그래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1814년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1814년에 보시면 모든 부분이 40세 이하로 이렇게 그 기리 수명이 되어 있는데, 1850년 산업 혁명이 일어난 후로 이제 그 모든 나라들이 이제 그 기리 수명이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차, 1차 세계대전을 마치고 나서 1945년부터 모든 전 세계 나라들이 이제 그 40세 이후로 기준 수명이 높아졌고, 지금 전체적으로는 지금 2018년도에 보시면 몇개 나라 예외 없이 50세 이상으로 지금 되어 있죠. 지금 빨간색이 이제 아시아 지역이고, 노란색이 유럽 지역이고, 초록색이 이제 중동 산유국들인데, 많은 이제 파란색은 아프리카 지역이죠. 아프리카 지역이 저희들이 개발협력이 추종할 수밖에 없는 게, 이런 기대 수명은 50세 이상으로 많이 높아졌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나라에 대한 지원이 집중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래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화면을 다른 걸로. 이제 개발협력의 인재 역량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일 밑바닥에 보시면 개발협력에 관심 있는 국민은 일단 봉사단원이나 이런 활동을 통해서 첫 번째 스텝 1을 밟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봉사단원으로 갔다 온 다음에 스텝 2에 보면 코이카 코디네이터, K 다자협력 전문가 KMCO라고 하고 프로젝트 실무 전문가 이렇게 해서 스텝 2를 거치게 되면 이제 스텝 3 정도 가면 마지막 단계죠. 코이카는 무상원조. EDCF는 유상원조, 국제기구, 그 다음에 메이저 NGO, 공공기관에서도 다, 각 우리나라의 라인 미니스트리라고 그러죠. 정부 중앙부처에서도 다 이런 무상원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치가 될 수가 있고요. 민간 기업의 CSR, 그런 부서에 들어가서 기업의 그런 비재무적인 그런 그 활동에 기여할 수가 있고요. 교육기관도 당연히 있을 수가 있게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스타트업이나 이런 창업을 통해서 개도국의 그런 그 발전을 위해서 특히 그 소외된 계층을 또한 장애인들을 위한 그런 여성들을 위한 여성 아동들을 위한 그런 지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인재 개발협력에서 필요한 인재의 그를 보면 첫 번째는 분야 전문성, N쪽 다리, 분야 N쪽에 그 아이템이라고 되어 있는 분야가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기의 재능이나 기술이나 관심사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보건, 교육, 농업, 환경, 에너지, 여러 분야가 있겠죠. 이런 분야에 대한, 만약에 인문학과 분들이라면 이런 부분에 대한 공부를 더 하시거나 그런 경력을 그런 분야에서 일을 하신 경험을 하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지역 전문성입니다. 아시아 하면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불어권이고요. 대부분이 중남미는 거의 전부가 이제 그 스페인어권이고 아시아 지역은 각그 나라별로 고유 언어가 있지만 이제 영어가 통할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보면 될것 같고요. 그러나 그 역사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스스로 이렇게 공부하는 해서 지역 전문성을 하나 정도 가지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펑션 부분은 여러 가지 이제 본그 우리 이제 그 이런 기획 조사를 하거나 할때 이제 프로젝트 기법, 프로젝트 조사
이런 자격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PMP 자격증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런 또한 그 성과관리 하는 그런 자격증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풍선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세 삼각다리를 잘 갖추면 개발 협력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이제 뭐 1인 기업인도 많이 나타나고 있듯이 이제 그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은 점점 사라지고 지식 노동자 즉 한자에 보면 식자는 언이 들어가 있고 직자는 귀가 들어가 있는데 먼저 이 직장 같은 경우에는 저도 저희들도 마찬가지였지만 계속 듣기만 했거든요. 윗사람의 지시사항을 듣고 그걸 이행하는 그게 직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제 언자 말을 할수 있다는 것은 결국 말뿐만 아니라 프레젠테이션도 하고 자기 의견도 내고 무엇보다도 글쓰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글쓰기를 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직장인에서 지식 노동자로 변해가는 시대에 이미 들어섰고요. 이미 그런 식으로 그런 쪽에 이해를 감당하고 있는 1인 기업인도 많이 있죠. 직장 내에서도 들어가서라도 이런 능력을 키워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개발 협력에 있어서는 현장에서는 온도계보다는 온도 조절 장치, 온도계는 외부적인 환경에 그대로 표현되는 것이죠. 외부가 마이너스 10도면 자기도 마이너스 10도, 외부가 30도면 자기는 30도. 결국 차가워지고 뜨거워진 것이 외부에 의해서 휘둘리는 그런 인재라고 보면 사람이라고 본다면 온도 조절 장치는 스스로 통제하는 겁니다. 아무리 바깥에서 영하 30도라 하더라도 집 안에 온도를 20도로 맞춰 놓으면 23도로 맞춰 놓으면 23도에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결국은 자기가를 통제할 수 있고 남에게 리딩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근육이 강한 사람을 개발 협력에서 현장에서는 필요로 한것 같습니다. 파트너 국가는 겸손함과 이해심 당연한 겁니다. 개도국이 못 산다고 해서 그게 개인의 결격 사유는 아닙니다. 나라가 아니면은 서구 어떤 그런 외부적인 세력이나 아니면 지도자들 자기들의 지도자 문제일 수도 있는 거고요. 물론 개인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그 부분은 굉장히 적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같이 파트너 국가하고 협력할 때는 겸손함과 그들에 대한 이해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은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리십니까? 소리가 안 들립니다. 잠깐만요. 잠깐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공유하겠습니다. 전문가라는 제도로 안녕하세요. 박준우라고 합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DR 콩고의 UNDP 사무소에서 뉴딜이라는 사업의 담당 국관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사업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취약국 특히 이제 분쟁이 많아서 또 취약한 나라들을 지원하는 하나의 정책 프레임인데요. 찬란했던 시기를 한 가지 고르라면은 코이카에서 군사단원으로 일했던 그 시간을 저는 꼽고 싶습니다. 그 이후에는
회사로 빈 공간 개발을 한 번 더 했고요. 그리고 나서 코이카에서 DR 공모의 ODA 전문가라는 제도로 농촌 개발 전문가로 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시민사회 협력 사업으로 에티오피아에서 농업 사업의 담당자로 일을 할 기회가 있었고, 과자 협력 전문가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DR 공모에서 UNDP 지금 일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2년간 또 일을 했었고요. 지금 있는 포지션으로 오게 됐습니다. 개발협력 분야에서 고민 중에 있으신 분들에게 현장에 먼저 나가시는 일을 먼저 추천하고, 특히 코이카에서 지원하는 인사 프로그램을 강력 추천하고 싶고요.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좀 나가는데 어려움들을 이 프로그램 자체가 서포트해준다. 두 번째는 무조건 나가셔야 됩니다. 현장에 부딪히면서 시도해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고, 그 차원에서 이 봉사 프로그램을 꼭 지원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비디오가 끝났고요. 제가 그 좀 뒤에 그 PPT 자료가 있지만 이걸로 좀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질문 있는 학생들은 스페이스바 누르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선생님 옆에 글로 올렸는데요. 예, 잠깐만요. 예. 네, 맞습니다. 예. 네, 그 어느 분이 질문 주셨죠? 권지영입니다. 예, 그 아무래도 그 개발협력 쪽에 관심이 있고 그쪽으로 진출하시려면 그 전공이 크게 문제는 되지 않지만, 지금 학부생이라 하면 대학원에서는 개발력을 좀 국제관계학이나 개발학이나 아니면은 뭐 경영이나 이런 쪽에 좀 그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 순수 사회과학보다는 인문과학보다는 그래도 경제 경영을 하는 게 오히려 이쪽 분야에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할 때 전부 다 그런 그 경제적인 요소, 그런 그 뭐 특정 가능성 문제, 경제성 문제를 많이 따지거든요. 그래서 그 분야에 쪽으로 공부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심리학은 이제 뭐 사회 심리 중에서도 이제 심리학도 여러 가지 있지만 조직 심리랄지 뭐 그다음에 개도국에서도 요즘 그 임상 분야에 많이 하고 있는 임상 심리 분야도 되어 있습니다. 근데 모르겠습니다. 사회 심리는 어떤 분야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임상 심리나 조직 심리나 이런 부분에 있는 분들은 그 개도국에 가서 이제 그런 분야에 자문도 해줄 수 있고, 특히 조직 심리나 이런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습니다. 나쁜 경우에는 교도소나 이런 데에 가서 상담해 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옆에 저 정상희 선생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아니, 정상희 선생님 안 계시는데, 우리. 지금 모르겠습니다. 그 분명한 부분은 분야에 있어서는 사업 분야에 있어서는 환경 문제, 기후 변화 문제, 환경 문제가 그런 쪽에 사업을 많이 발굴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특히 코이카가 GCF 그 녹색 기후 기금에 그 우리가 그 뭐 그걸 AE라고 그러는데, Accredited Entity라고 그러는데, 코이카가 그걸 신청을 해놨는데, 만약에 그게 인증이 돼서 코이카가 GCF의 사업에서 돈을 받아서 사업을 할수 있다 그러면, 이 기후변화 사업들도
많은 그 탄력을 받을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개발협력 문제는 결국 인권 문제입니다. 사람 각 개개인의 삶의 질이나 인권이나 그런 기회 평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그 강조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제 사업 방식과 관련해서는 지금 언택트 시대에 와가지고서 급변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연수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가능하다는 것이 지금 서서히 이제 그 효과가 증명이 되고 있어서 굳이 한국에 초청해서 그 비행기 값을 드리고 하는 것보다 온라인으로 하는 거. 그다음에 그래서 개도국의 그런 언택트를 위한 e-learning이랄지 특히 e-learning 뭐 이런 원격 근무 이런 부분이 개도국에서도 유행될 수 있어서 그런 쪽의 사업이 계속 발굴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요즘 흔히 하는 용어가 피보팅이라고 그러잖아요. 스타트업에서 많이 쓰고 있는데 개발협력도 그 전통적인 개발협력 사업에서 그 축을 완전히 이제 언택트 사업 방식으로 바꿔 가거나 아니면은 언택트를 강조하는 그런 그 개도국에서의 교육 분야, 보건 분야 원격 진로가 있겠고 교육 분야는 원격 이런 러닝이 있겠고요. 그다음에 IT 분야를 통한 그런 시스템화하는 거, 관세, 뭐 이민, 아 이제 관세, 그다음에 출입국. 그 다음에 이런 대국민 서비스, 이런 부분이 전부 다 이제, IT 분야가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러한 그 언택트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이제 인간 휴먼 터치라고, 사람만 만나는 그런 프로그램도 필요하거든요. 모든 게 언택트로만 될수 있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과 직접 할수 있는 것은 해야 되겠죠. 특히 기술 교육, 실습 교육 같은 경우에는 직접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는 더 강조되어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뭐 언택트라고 온라인과 언택트가 온라인과 그 컨택 대면하는 그런 것이 조화해서 저희 사업 방식을 바꾸어 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저 네네, 질문 하나 드려도 괜찮을까요? 네네, 예, 감사합니다. 질문 아, 네. 감사합니다. 우선 강의 너무 잘 들었습니다. 일단 저는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제 생각에 국제개발협력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좀 많아지고 있는 추세인데, 개발협력 관련 일자리는 사실 좁은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해외에서 원래 근무하고 있었던 분들이 이제 의도치 않게 귀국을 이제 하시게 되고, 또 그분들이 커리어 단절을 당하고 싶지 않으니까, 또 그분들도 사실 일자리 경쟁에 참여하시는 등 일자리 경쟁률이 좀더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 같이 이제 개발협력을 공부하고 취업 준비를 이제 막 시작하는 학생들이 이러한 상황에서 좀더 어떤 것을 좀더 준비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노력을 좀더 기울여야 되는지 좀 궁금해서 그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그 코이카에 지금 30년을 있어서 그렇지만 이제 저와 같은 타입의 그런 직장인들은 이제 점점 사라질 거고요. 이제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이제 인생 이모작, 저희들이 삼모작이라고 그러는데 이모작이라고 했는데 지금 삼모작, 사모작을 해야 될 그런 시기입니다. 뭐냐면 경력은 계속 쌓아가서 본인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업그레이드 시키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한 곳에 오래 자리를 잡고 한다는 것은 좀 이제 줄어들 것 같고요. 결국 지금 이제 개발에 관심 있는 분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 경력을 한 개씩 한 개씩 일관성 있게 쌓아가는 게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이 이제
자리가 잘안 나고 모든 게 이제 지금 돌아오고 철수하고 이런 상황에서는 뭐 예를 들면 분야에 대한 공부를 더 하시든가 그다음에 다른 어떤 스킬을 좀 한다든지 이런 분야 전문성을 좀 쌓아간다고 할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그 실질적으로 경험을 개발 협력과 관련된 경험을 현장에서 한국도 그런 현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그 경험을 좀 두고 지금은 이제 준비를 좀 다져갈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개발협력 수요는 지금 이제 아까 제가 초기에 기업의 ESG라는 것을 말씀드렸다시피 각 개발협력을 꼭 하는 담당하는 기관뿐만 아니라 기업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런 사회적 경제 문제, 사회가치적인 문제, 사회공헌 문제, 그래서 기업의 이미지를 높여야지만이 소비자들이 거기다가 투자할 수가 있고, 또한 정부 지원이랄지 정책도 그런 쪽으로 가기 때문에 기업이 회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도 일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런 코로나 때문에 사업 현장에 못 가신다고 한다면 공부하고 글 쓰고 특히 글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글 쓰기. 지금 예를 들면 뭡니까? 아프리카 비즈니스, 아프리카와 개발협력 이런 데그 페이스북의 사이트에 들어가면 많은 개발협력에 대한 활동 사례나 앞으로 방향성에 대한 그 의견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데 글을 한번 씀으로써 자기 자신을 좀 드러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온라인 시스템이 많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언어뿐만 아니라 그런 제가 생각에는 그 자격증도 많이 있거든요. 프린스 2도 또한 단계 더 있는 것도 있지만 그다음에 요즘 이제 프린스2가 대세고요. PMP는 미국 쪽인데 그건 이제 일반 기업에서 사람들이 많이 하고 저희 코이카 직원들은 영국 쪽에서 나온 유럽 쪽에서 나온 프린스2 프로젝트 관리 기법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그 성과 관리랄지 이런 그다음 TOC 이론, 웨나 이론이랄지 이런 게 사업을 기획하고 개발하는 데 문제 분석하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그 성과 관리나 기법이나 이런 데에서 책을 보시거나 공부를 하셔서 미래에 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 그렇습니다. 예. 네, 조언 감사드립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없으시면 교수님. 선생님, 저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아까 정상희 선생님과 좀 연결되는 부분이었는데, 연결이 되어 있는 건데, 이제 뭐, 보건안보 거버넌스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로 인해서, 동아시아 차원에서 이제 코이카뿐만이 아니라 이게 뭐, 저희 나라 혼자서만 이게, 뭐 지원을 한다던가, 그들을 돕는다던가, 이런 거는 한계가 있을 것 같고, 동아시아 차원에서 어떻게 안보 협력 거버넌스가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는지 일단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베트남이 저희 최대 수혜국이라고 하셨었는데 왜 베트남인지가 궁금합니다. 그두 번째 질문부터 드리자면 그 베트남은 일단은 그 거버넌스가 굉장히 좋습니다. 사회주의 국가인지는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수혜국으로서의 발전 가능성에 대한 의지도 강하고 국가 체제도 잘 갖춰져 있고 그다음에 그런 것이 수혜국의 오너십이라고 그러죠. 굉장히 잘돼 있어서 많은 그 주는 어려움이 지원하는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은 나라입니다. 잘 받아주고 잘또 바로바로 효과가 나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그렇게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나라는 모르겠지만, 뭐, 베트남이 옛날에 프랑스 식민지 국가에 대한 프랑스나 이런 데서 관심을 가지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저희 나라는 과거 60년대, 70년대 같은 이제 공산주의 사회와의 대립관계에 있던 나라인데, 그런 면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과거에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좀그 보상해 주는 차원에서 그런 것도 밑바닥에 깔려져 있고요. 사실 제가 베트남 근무할 때도 그런 부분에 많이 터치를 했습니다. 그 우리나라 한국군이 작전했던 곳에만 찾아서 초등학교를 많이 지어주고 해서, 그러나 그것은 쉽사리 없어질까지는 않지만 그런 부분. 두 번째는 우리나라 국가적인 입장에서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베트남의 발전 가능성이 제일 많고요. 인구도 대국이고 잠재력이 많은 나라이고, 그다음에 국제 정치 공학적으로는 중국을 견제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한국이 많이 지원을 좀 하지 않나. 여러 가지 정치 공학적인 문제, 그다음에 그쪽에서 받아들이는 수용국의 거버넌스 문제, 과거 한국이 좀그 뭡니까 잘못했던 점에 대한 보상 문제, 이런 게 다 얽혀져서 또 지리적으로도 또 가깝고요. 지리적으로도 가깝고, 그게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베트남이라는 나라가 저기 아프리카에 있었으면 이렇게 많이 도와주는 못하죠. 가깝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복합적인 요소로 베트남에 대한 지원이 좀 커가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런 그 팬데믹 사태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코이카네 과거에 분야별, 섹터별 조직에 있어서는 잘 대응이 됐는데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다행인 것은 코이카의 기후 감염병 대응 그 부서가 있거든요. 새로 생겼습니다. 요즘 이제 하도 그 트렌드가 기후이고, 이런 그 바이러스란 팬데믹 이런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서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서에서 이런 그 국제적인 이런 공조 체제가 필요할 때는, 특히 보건 문제에 있어서는, 기후 변화에 있어서는 그 부서에서 담당하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다른 학생 질문 없으신가요? 지금 그 오늘 강의 들었으면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지금 여섯 분이잖아요. 다섯 분인가요? 대부분 전공들이 어떻게 되세요? 저만 떠들어서 궁금하네요. 우리 저기 국제학 연구소도 계시고 나머지 다 학생들 분인 것 같은데, 간단하게 전공만 좀 알려주십시오. 예. 스페인어 중남미학과입니다. 네, 아, 예, 말씀드렸다. 환영합니다. 예. 심리학과입니다. 우리 저기 다니엘라 김지연 씨도. 저도 스페인어 중남미학과로 하고 아, 우리 전수혜 씨도 마찬가지입니까? 아, 저는 국제관계학 전공하고 있고, 아. 스페인어 중남미학 전공, 복수 전공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전부 다 정상희 교수님 제자분들이시네. 네. 예, 저도 스페인어 전공했습니다. 근데 그 중남미가 굉장히 개발협력 차원에서 뜰것 같은데 지금까지 못 뜨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거리 지리상으로 굉장히 멀고, 아직도 한국에서 좀그 인식이 덜돼 있어서 그렇지만, 사실은 중남미에서 할 일이 많은데, 중남미가 안 좋은 게 뭐냐면 거버넌스가 안 좋다는 겁니다. 나라가 지금 페루 대통령이 지금 탄핵되고 있는데, 그렇게 좀 괜찮은 나라를 또 정치적으로 좀 불안정하고, 지금 중미는 완전히 뭐 뒤집어졌고요. 볼리비아도 그 모랄레스 대통령이 축출돼 가지고서 지금 어지러운 사태이고, 그래서 중남미는 이런 정치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그 안정되지 못해서, 우리가 한국이 쉽게 발을 들여놓지 못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좀 우리에게 좀 유리한, 우리의 친구가 될수 있는, 우리가 진출할 수 있는 좋은 분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중남미를 했기 때문에 지역 전문성이 있고 분야 전문성만 좀 갖추시면 될것 같습니다. 관심 있는 분야, 남미는 그 기후변화나 그다음에 생물 다양성 문제, 농업 이런 분야가 굉장히 되어 있고요. 또 괜찮은 나라이기 때문에 이제 4차 혁명 같은 그런 쪽에 뭡니까 IT 문제, 창업 이런 쪽에도 할 일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갑습니다. 같은 지역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추가적으로 질문이 없으면 선생님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가 이렇게 갑자기 예, 준비해서 이렇게 와서 죄송하고요. 다음에 또 직접 대면에서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